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신라호텔 왔습니다. 신라호텔 8선이고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요. 2021년 2월달 촬영입니다. 1월 달에는 제가 코스 요리를 패스했어요. 2월 달에는 기간 안정 코스, 봄을 맞이하는 그런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뭐 구성이 나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영춘 전체라고 전체 요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로버섯, 부용 제비집 먹는 거예요. 오랜만에. 에? 맛은 없겠지만. 그리고 홍콩식 전복 타르트, 대게살 죽생 채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소소스 오룡 해삼입니다. 나머지는 뭐 식사하고 후식이고, 제비집 들어가고 7가지 나오는 거 생각하면은 8선 치고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8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요리 첫 번째로 나온 영춘 전체입니다. 가운데 해파리가 있고, 왼쪽부터 전복, 비단, 새우, 오향장육입니다. 적당한 식감의 한국식 해파리입니다. 한입 먹고 다른 재료들과 조금씩 섞어 먹었습니다. 상당히 고급 전복입니다. 쫄깃쫄깃하고 해파리와 함께 먹으니 훨씬 더 맛이 나네요. 오리를 삭혀서 만든 피단입니다. 오랜만에 먹네요. 해파리와 잘 어울립니다. 새우도 좋았고 오향장육도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요리는 송로버섯 부영 제비집입니다. 가운데 투명한 젤리처럼 보이는 게 제비집입니다. 재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한 스푼 나왔네요. 아, 좀만 더 주시지. 제비집을 받치고 있는 것이 송로버섯이고요. 검정색은 트러플, 송이버섯 두 점과 청경채, 전체 육수는 상탕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송로버섯과 함께 제비집을 같이 떠보았습니다. 스푼에 딱 들어가는 크기네요. 제비집 맛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같이 나오는 스프 맛이 제비집의 맛을 좌우합니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송로버섯이 상당히 맛있네요. 갈아서 모양을 내신 건지 맛은 송로버섯인데 식감은 두부 먹는 느낌입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네요. 비주얼은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팔선다운 요리입니다. 송이버섯 역시 향을 아주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쫄깃함도 있었고요. 남은 상탕 스프는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홍콩식 전복 타르트입니다. 받침으로 에그 타르트를 사용했고, 그 위에 전복과 은행, 소스로는 굴소스와 간장소스가 들어갔습니다. 타르트를 손에 쥐고 조금씩 먹으려고 했는데 말랑말랑거리는 게 부서질 것 같아서 잘라먹기로 했습니다. 부드러운 타르트와 쫄깃한 전복의 식감이 정말 맛있습니다. 전복이 정말 맛있었어요. 타르트는 바깥 부분만 살짝 구워져 있었고, 안은 계란이 크림 같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못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 소스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하나가 나왔지만 다양한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대게살 죽생 채화입니다. 대게살과 계란 흰자, 죽생버섯, 화이트 브로콜리를 넣고 그 위에 고추기름을 얹은 요리입니다. 죽생버섯과 대게살 등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로 먹기 아주 편안했습니다. 게살도 많이 들어있어서 식감 좋게 먹을 수 있었고요. 중간중간 오이절임과 함께 먹어주니까 좀 더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보양죽 먹는 느낌이에요. 코스의 마지막 요리, 엑소소스 오룡해삼입니다. 드디어 8선에서 정확히 오룡해삼이라고 표기한 요리를 먹어보네요. 통해삼에 다진 새우를 넣고 쪄낸 오룡해삼이라고 합니다. 전체 소스는 어향소스이고, 엑소소스를 추가했는지 이름은 엑소소스 오룡해삼입니다. 이렇게 해삼을 뒤집으면 다진 새우를 꽉 채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삼을 그냥 즐기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를 채워주면 훨씬 더 친숙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통해삼의 단면입니다. 해삼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안에 있는 점인 새우도 정말 꽉 차 있었고, 새우 특유의 맛과 식감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알차게 만든 오룡해삼입니다. 어향소스와의 조화도 아주 좋았고요. 지난달 해삼 요리와 더불어 최근엔 정말 해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능이버섯은 고사리 같으면서도 고기 식감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룡해삼 위에 올려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식사로는 코스 전용으로 맞춰진 식사, 4천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8선에서 4천짜장면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식사로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주저없이 주문했습니다. 짜장면에 넣는 춘장 대신에 두반장을 넣고 해산물을 더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깔부터가 남다르네요. 두반장으로 만든 팔선의 사천 짜장면 한번 먹어볼까요? 매콤합니다. 두반장을 넣어 만드니 살짝 매우면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맛있는 매운 짜장면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거 꽤 재밌는 변화인데요.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팔선에 그냥 짜장면보다 이게 더 맛있었습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있어서 춘장이 안 들어간 짜장면이긴 했지만 짜장면다운 느낌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적당히 해물이 들어간 것도 괜찮았고요. 맛있어서 면 외에 다른 재료들도 많이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홍사두라는 팥죽이 나왔습니다. 오, 중식 후식으로 팥죽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 중국의 광동 음식점에서는 저녁 후식으로 팥죽을 먹는다고도 합니다. 새알이 들어있는데 새알은 새알 들어있네요. 죄송합니다. 와, 근데 이거 계피향과 맛이 들어간 팥죽이었어요.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적당한 걸쭉함에 맛은 달달하면서 계피향이 입안을 가득 메우는데 끝맺음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새알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후식이라면 단품 메뉴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영춘식보 봄한정 코스는 3월달까지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다른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